밤사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쿠의 실적부터 보실 텐데요. 스트리밍 플랫폼 로쿠의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러면서 간밤에 주가는 11% 넘게 장중에 올랐는데요. 다만 로쿠와 같은 플랫폼 기업에게 중요한 요소인 광고 시장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회복세에 들어서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발표와 함께 로쿠의 CEO는 지난 한 해 동안 광고 시장이 부진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현재까지도 부담감이 여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회복 국면에 들어선 외식업이나 여행업과는 다르게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광고 시장은 현재까지도 여전한 부담감 속에 있다는 설명이었는데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로쿠의 추세가 여전히 견조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회복하게 된다면 그때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월가에서는 로쿠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32명의 분석가들 중에서 12명은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또 다른 12명은 보유 그리고 8명은 매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시스코 시스템즈 4분기 실적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시스코 시스템즈도 지난해 4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주당 순이익은 4.8%, 그리고 매출은 6.9%가 증가를 했고요. 월가 예상치도 가뿐하게 넘어섰습니다. 이 소식에 간밤 주가는 5%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시스코 시스템즈는 공공 부문에서의 수익이 개선이 됐고 또 제품의 수요도 안정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공급망 이슈가 개선이 되면서 소비자들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는데요. 시스코 시스템즈는 올해 전망도 낙관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중에 가장 높은 성장세가 기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올해 1분기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조정된 가이던스에 따르면 이번 분기에 시스코 시스템즈는 11%에서 최대 13%까지 수익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건 스탠리의 발언을 살펴볼 텐데요. 모건 스탠리가 AI 열풍의 아시아 수혜주로 TSMC와 바이두를 언급했습니다. 먼저 모건 스탠리는 생성형 AI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메타버스와 암호화폐 같은 최근의 다른 기술 투자 트렌드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관련한 많은 투자 기회가 생길 것이다 이런 분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TSMC를 최고의 수혜주로 선정했는데요. 생성형 AI는 데이터를 원료로 하는 데다가 AI 교육을 위해서는 그래픽 기술도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입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AMD의 고급 그래픽 처리 장치에 유일한 파운드리 공급 업체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분석이었는데요. 바이두 역시도 수혜주로 제시했습니다. 챗봇에 대한 중국의 시장 수요는 거대한 수준이라면서 바이두는 이미 시장에서 두드러진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분석을 제시했는데요. 생성형 AI 열풍과 함께 모건 스탠리가 언급한 해당 기업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관련한 언급을 보도록 할 텐데요. 갤럭시 디지털의 최고 경영자이자 억만장자 투자자인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비트코인 강세론을 제시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3월까지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3만 달러는 지금보다 25%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신규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포모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포모 증후군은 Fear of Missing Out, 이 줄임말로 소외되는 것에 대한 개인의 두려움을 뜻하는데요. 올해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이 상승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포모 증후군을 느끼고 있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다만 노보그라츠는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할 경우에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비트코인 가격은 2만 4천 달러 중반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